아침밥은 꼭 챙겨 미야죠. 근데 고마미 삐는 게 아니라 좋은 영양소가 들었는가 단디 따져보고 미야죠. 안 그럴라 용씨가? 아유 사투리도 어색하고 표준어도 어색하고 난 어디 사람이냐? 용씨가 좀 나와줄래? 아 아니구나 네가 주인공이구나 미안해 거기 계속 있어줄래? 이뻐 용식이 이뻐 오늘 리뷰할 제품 짜잔 요즘 아주 핫한 브랜드죠 더마독입니다 맛있겠어? 자 먼저 소개할 제품 더마독의 치킨 안심 6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쿠팡에서도 판매를 하고요 더마독 홈페이지보다는 쿠팡이 더 비싸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19,800원에 배송비가 따로 있어요 더마독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18,000원에 배송비가 따로 있는데 둘 다 4만원 이상 구매할 시 배송료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본사 홈페이지가 더 싸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리뷰가 2019년 6월 26일 기준으로 총 47개의 리뷰가 있고요 그 중에서 별 5개는 42개 약 90% 이상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전부 국내산이라고 돼 있어요 100% 국내산 뒤에 여기 라벨 같은 경우는 원산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유통기한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 17일까지 아주 넉넉한 편이에요 근데 주의할 점은 개봉 후에는 한 달 내에 급여를 다 해야 된대요 이 정도 양이면 한 달 안에 다 먹겠죠? 두 번째 제품은 장어 단호박 추러스예요 잉? 진짜 모양이 추러스처럼 생겼어요 저는 강아지 간식 중에 장어가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장어는 강아지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저한테도 좋죠 용씨 관심 보이네 역시 넌 남자야 장어를 좋아하는구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개당 12,000원이고요 쿠팡에서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는 게 더 저렴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100% 국내산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리뷰가 총 56개가 달려있고요 그 중에 별 5개가 43개 약 76% 이상이 만족하고 있어요 두 제품 같은 경우 무방부제에 무색소 무첨가제래요 그래서 개봉 후에는 유통기한이 짧은 것 같아요 안돼 용식이가 먹어보기 전에 아빠가 먼저 먹어봐야지 오늘도 기미상궁의 역할은 톡톡히 해내야지 자 그러면 결코 사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장어 단호박 추러스를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개봉하니까 이렇게 추러스 모양 애들이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기미상궁이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이 맛이구나 토니안 형님 따라해봤어요 제가 먹어보니까 딱딱해요 치아가 안 좋은 강아지들은 조금 주의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뭐라 말씀드려야 되지? 어포?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치킨 안심 6포도 개봉해서 먹어볼게요 여니까 이렇게 치킨 안심 6포들이 있어요 아우 치킨인데 뭔들 안 맛있겠어 그죠? 진짜 살코기 같은 느낌인데? 냄새는 일반 그냥 말린 제품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냄새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음? 얘도 맛있는데? 얘 안 딱딱해요 되게 쉽게 부스러지는데? 토니안 형님이 먹는 이유가 있네요 다 맛있어 자 용식이 한번 줘볼게요 아이 맛있어 단단하지가 않아서 금방금방 부스러지네요 더 없냐고? 안돼 하루에 하나씩만 먹어야 돼 우선적으로 용식이는 좋아하는 치킨을 줬고요 제가 좋아하는 장어는 제가 장어 추러스 같은 경우는 딱딱해서 치아가 약한 아기들한테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성견들이 잘 먹을 것 같아요 단호박 맛은 잘 안 나고 약간 생선의 맛이 좀 느껴지는 그런 스틱? 네 그런 느낌이고요 치킨 안심 6포 같은 경우는 맛있어요 맛있고 딱딱하지 않고 잘 부스러져요 두 제품 다 약간의 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 또는 하나 반 정도 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 더마독의 치킨 안심 6포 그리고 장어 단호박 추러스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용씨가 맛있었지?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